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성결계 안현 목사입니다. 맨땅에 헤딩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맨땅에 헤딩을 했거든요. 개척할 때. 3천만 원짜리 전세. 완전 지하. 햇볕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뭐 사립이 없죠? 이 상태에서 지상상가로 옮겨가기까지 그긴 세월 동안 진짜 밑바닥을 빡빡빡빡 기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뭐 경제적으로 쪼들린 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제 아내가 분유 먹일 돈이 없어가지고 물만 잔뜩 타서 먹일 정도로 형편이 열악했을 정도이니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밑바닥에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개척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여건을 갖추고 개척을 시작하도록 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왜냐면 어차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전도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에너지를 쏟는 과정들 속에서 밑바닥에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웬만큼 여건을 갖추고 하는 게 훨씬 나은 거는 사실이니까요. 최근에 용인에 태원 성결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노성학 목사님이 개척자입니다. 근데 개척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상당히 좋은 이유가 뭐냐? 장로님이 계셔요. 신창균 장로님이라고. 이분의 아버님이 신태원 장로님이신데, 아버님 신태원 장로님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이 신창균 장로님이 교회 개척 헌금 10억을 한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가지고 벌벌벌 떠는 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궤토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바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제우스, 헤르메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들이 진짜 신은 돈이거든요. 돈 때문에 울고 웃거든요. 돈에 인생의 목적을 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만큼 사람에게 중요성을 가지는 돈인데 그 자식에게 주지 않고 자기 쓰고 싶은데 쓰지 않고 그거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겠다고 10억을 헌금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 장로님이 계시는 충무교회에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을 지출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 사실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무교회에서 매달 200만 원씩 3년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제일교회에서 매달 100만 원씩 2년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300만 원씩 후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버둥거리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헛헛거리지 않아도 마음껏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도 교회 개척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교회 개척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더 세워져야 되고,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맨땅에 헤딩하듯이 개척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단들마다 총회 때 회의를 하게 돼요. 어떤 회의를 했느냐?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할 것이냐,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허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교단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목회만 가지고는 생계 유지가 안 돼요. 아기들 음식조차 제대로 먹일 수가 없어요. 어린이집조차 제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택시 운전을 해요. 목회를 하면서 택배 기사를 해요. 목회를 하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뛰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부업들을 해요. 이렇게 다른 부업들을 하면서 다른 업종들 일을 하면서 목회에 전념을 하시는 분들 귀하죠. 그렇게까지라도 목회하려고 영혼 살리려고 발버둥치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사실 목회자가 목회 하나에만 전념하는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몇 시간씩 말씀 파고들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도하러 돌아다녀야죠. 또 영혼들이 교인들이 몇이라도 생기면 신방하러 돌아다녀야죠. 상담을 해줘야죠. 공부도 해야죠. 실력도 쌓아가야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다 해야 되는데, 낮 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얼마나 공부할 수 있을까? 얼마나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을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강력해지려면, 교회가 정말 영권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나, 이 사도행전의 구절처럼 말씀이 흥황해야 돼요. 근데 말씀이 흥황하려면 진짜 말씀과 기도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공개하는 것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일곱 집사님을 세우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미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요 몸집 불리느라고 너무 애쓰지 말고 이제 연약한 교회,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농촌 교회, 어촌 교회 이런 교회들을 염두에 두면서 목회, 말씀과 기대만 전념할 수 있는 재반 구조 여건 환경을 만들어주면 한국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속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큰 교회들은요, 자체가 다 전도해서 모여든 것만이 아니에요. 시골교회에서, 농촌교회에서, 어촌교회에서, 미자리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이들이 서울로 도시로 이동을 해요. 또는 시험들어 나가요. 그러면 보통 이제 큰 교회로 많이들 가거든요.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덕을 본 거예요. 본 것만큼 또 흘려버리는 이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교회, 네 교회 아니다. 우리에게서 늘 하는 말입니다. 다 예수님의 교회. 다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같이 잘 돼야 돼요. 모든 교회가 같이 살아야 돼요. 모든 교회가 같이 흥황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계속 기도하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연합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서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